만드는 것만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거칠어요. 저 집단들이 하는 행태가 그래서 명남 대첩 인사를 그제 했는데요. 거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순신 장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필생직사 신경 우리 대표님 생각이 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것 같지 않았어? 훨씬 낫죠. 그게 개방돼 있으니까 훨씬 더. 바람도 불고. 단식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연성한다고 해서 단식이 아니라 그냥 단정할 수가 엄청 힘든 적이 재생에너지 아리산백 뭐 추진하던 거는 어떻게 되가요? 태양광 같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달에 서둔데 접신을 해가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태양광도 써가고 보니까 정부가 한 달에 보내는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태양광 힘들어요. 가격은 원래 보장돼 있지 않나요? 가격, 전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태양광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태양광 신호도 조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반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전에 정부에는 인센티브로 그대로 사람이 있는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법이 빨리 제정이 안 돼요. 법이 돼야 이것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 뭐 다섯 개 이상 부채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돼서 저도 통과 안 되겠다. 지금 민간인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성 같은 데서 아리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ESG 경영을 하려면은 공장 자체를 재생에너지가 없는 가까운 지역에 지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삼성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ESG 경영을 하면서 공장은 수도권에 있고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아직 인식이 좀 들고 있어요. 계속 삼성을 할지 일을 할지 그런 대기업도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아무리 엘고가 하는 이야기가 태양광 그 생산 단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에서 기관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려가야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많이 우리가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욕으로 말하면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조금 앞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도 많았는데, 결국 길게 보면은 태양광도 가는 방향인 것 같다고.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네. 그 비용, 생산 비용 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 연료보다도 태양광 단가가 비싼 나라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구나. 근데 대단히 해상 풍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어미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서로 접점을 찾는다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전라남도는 끝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대단히 해보니까 좀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 어민들하고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또 일정 부분 또 반대하고 세계에 반대한 분도 있어서. 근데, 덴마크나, 다른 해외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전략은 되게 투자하려고. 선생님 바쁘신 시간 되셨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서. 그래도 대표님 정신력을 보충해서 제가 좀 이따 괜찮아? 저는 아직 시간 괜찮아서 운동하셔도 돼요. 괜찮아.
야, 앉아. 여기 잠깐 앉으세요. 그거 걸터인데? 여기 앉아요. 걸터 앉았대.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도론. 미래에서요. 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았는데. 앉아. 앉아. 아, 괜찮아. 독립운동 하시는데 역풍 무서워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내세요. 저희는 역풍 안 나와요. 파이팅! 와. 몇 살이에요? 이제 중학교.
축하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하시오. 부모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는 것이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 없어요.
그런 정도 다시. 응? 소금. 일로 오라고 그랬어. 괜찮아? 고마워. 여기 앉아. 잠깐 앉아요. 여당인이에요? 여당인이세요? 여당이요? 몇 살이요? 어? 일곱 살? 아, 네, 학교 안, 아니, 학교 안 들어가구나. 일곱 살 친구구나. 너무 예쁘다. 장둥이에요? 네. 아직 학교는 안 갔고. 네, 일곱 살. 네, 감사합니다. 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기자회견 장소를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여기서 하라고 그러지 그냥? 그럼? 어디로 가면 되지 뭐. 옆방살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실 텐데. 아유, 이렇게. 어제도 고생하셨었고. 아니 어제 그렇게 무리하게 수산 갖고 와서 또 안 힘이 되겠어. 어제는 좀 좋았습니다. 나 엄청 직접 와보려고 했는데 이런 또 막 대부분 거기서 못 오고 또 안 오고 빨리 풀리길 바랬는데 뭐 이게 참. 인생이 저 정권이 하는 소행을 보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 확신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강이라는 거 점점 더 심해지고 지난번에 19년 말에 지소미아 일본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 문제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청와대 옆에 분수대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려라 정수석이.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날씨는 조금 심하겠다. 소리는 아니 저기 방 소리는 데시벨이 초과지 초과 초과인데 그러니까 단속가 나가면 줄이니까 저는 초과일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자극하기 위해서. 좀 졸게 하는 짓이 반응을 보이는데. 아니, 저 마이크 소리가 데시벨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넘죠. 운동이 가고 춤추는 졸개할 짓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 네. 저
손가락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 지금? 가능하신 분들 같이 가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이현도 같이 가서 주지. 어차피 노는 이 연부라는 아니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뭐 있을 수가 없잖아 사실이 아니니까. 어제 당신들 같으면 그럼 부패 사업부한테 돈 수십억 내라고 그러겠냐. 얻는 게 뭐냐 내가. 응?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얻는 게 국가 한 번 가서 사진 한번 찍는 거냐. 네 같은 거리 아니더라. 웃더라. 그 증거는 뭐냐? 이완이 말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김교수님. 그 증거가 뭐 있냐? 이건 우리한테 인간들이 없어. 벌레를 막는 거.
정시의 전당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대를 좀 했더니 더 좀 돼.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박찬대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변재인 의원님 모셨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승은 의원님 모셨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모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승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양의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박희성 위원장님 같이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자 의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망신주기 국민 전환에 간 표단이 된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강력 규탄은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한지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절열한 언론 플레이,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서슴지 않던 수원지검은 정작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시간 끌기로 정철됐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반복했고 김성태 등 검찰에 압박당하는 범죄 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아무 관계없는 경기도정 관련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 전 조사 연락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사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거짓병인 공무상 비밀 누설도 반복됐습니다. 조작 수사에 기반해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반복해놓고는 언론에는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했다며 비열한 피의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면 진술 거부, 장황한 답변입니까? 상대를 겁박해서 진술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됐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 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 6부 부장 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검찰에 붙습니다. 그 수많은 인력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 범죄 혐의자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음이 5차 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또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거래로 범죄 혐의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으니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강압수사를 반복하면 없는 사실도 토해낼 거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국면 전환용 소환조사 쇼를 벌이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으니 진상규명이 아닌 망신주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명백해졌습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순 없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체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고하는 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 검찰로 향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